네, 다음은 한상대학교 백성준 교수님께서 한성 성곽 캠퍼스타운 예술로 물드는 성곽 마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소개받은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MP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소속은 부동산학과에 있습니다. 사실 저는 뭐 디자인을 하거나 그림 그린 사람은 원래 아니고요. 원래는 이제 경제학을 전공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도시계획 또 도시성장관리 이런 분야 쪽을 이제 공부를 했었고, 사실 한성대학교는 뭐 건축학과라든지 도시계획학과 같은 게 없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캠퍼스타운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됐고, 그래서 참 어찌 보면은 저희 주변 환경도 조금 열악하긴 합니다만 저희가 가진 인프라도 이렇게 넉넉지 않은 가운데서, 그렇지만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의 절박함, 뭐 성곽마을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폐쇄되어 있고 닫혀있는 것 같은 그런 공간이었었고요. 또 저희 학교 입장에서도 보면 학교를 주변으로 해서 재개발 구역이 원래는 삥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4면이 있다면 3면이 아파트로 둘러싸여야 되고, 저희에게는 남은 한 면에 해당되는 것이 사실은 성곽마을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지역과 대학이 어떻게 같이 정말 그야말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냐, 그런 고심에서 바로 그 예술로 물드는 성곽마을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또 이 제목 붙이는 데 있어서는 오랫동안 성북구의 일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김영미 과장님이 계시지만 그 네이밍은 또 김영미 과장님이 또 이쪽 분야의 전문이시라 그런 도움도 저희는 받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 고대에 대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고대는 지금 우리가 말하면 종합형에 해당되는 것이고, 실제 한 1년 정도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구상을 하고, 그래서 2016년에 그런 구상을 했고 2017년에 1단계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아울러 2단계, 3단계도 사실 협의를 통해서 매년 조정을 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라면, 저희 단위형 사업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안할 때 그런 그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픽싱이 돼 있습니다. 사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을 1차년도 진행을 하고 약간 보완해서 2차년도 들어가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지금 2016년 말에 단위형 사업 중에 하나로서 이제 성북구에 여러 대학들이 어플라이 했었습니다만 성북구에서도 이제 저희가 단위형으로 하나가 됐었고, 2017년 지난해 1년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토대로서 지금 2018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17년부터 했기 때문에 이제 3개년입니다. 그래서 18년, 19년은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게 될 것이고, 19년 이후에 그러면 이거 지원이 끊긴 다음에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돼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던 차에 지난해 종합형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어플라이를 했었었고요. 그 종합형의 내용들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저희 1차년도 성과를 이야기 드리고 이제 후미에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따 또 토론 시간 때 부족한 부분들은 더 보충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마을 관련돼서 여러분 혹시 장수마을이라는 이야기는 더 많이 들어보셨죠? 어쩌면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이전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들어본 용어가 장수마을일 겁니다. 도시재생사업한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먼저 들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들어본 도시재생 이야기하면 창신 숭인 쪽에 있는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 선도사업 지역으로서 도시재생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사실 이제 그런 맥락 속에 바로 가까이에 저희 학교가 붙어 있고, 그래서 그런 주변 여건들, 환경들을 저희가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현재 1차년도에는 얼마만큼 그렇게 연계됐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크게 자신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참 1년 해보면서 사실 잃어버린 것도 많이 있고요. 또 새로 얻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좀 이제 방향을 잡았고, 이제 2000년도부터서는 좀 더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뭐 저희는 뭐 작은 학교가 되다 보니까 총장님까지 나셔서, 아까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실제 총장님까지 나셔서 마을 분들을 만나고 거기서 같이 잔치도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정도로 저희는 정말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이제 동네 보시다시피 마을의 주민이라고 하면 거의 노인분들이 모이십시다 무슨 행사를 합니다라고 모이면 그냥 동네 할머니
한 7, 8명, 그 다음에 행사 추진하는 젊은 사람들을 한 대여섯 명 해가지고 뭐 15에서 많아야 20명 정도가 사실은 마을에 그전에 해오던 행사입니다. 더욱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장수마을 같은 경우는 벽화도 그렸습니다. 한데 그랬다가 이제 거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가 되면서 주거지로만 용도를 이제 쓰는 정도로 그 제한을 두게 됐었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거의 정체되다시피 됐고요. 벽화 지우기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지역은 벽화 같은 거는 이제 그리지도 않습니다. 뭐 이화마을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어찌 보면은 먼저 겪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지역은 점점점 주민들은 기껏해야 월세 수입 받으면서 생활하든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지역이 지금 10년, 20년 지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노인들은 더 늙으셔서 떠나실 것이고, 그 지역 주거 여건들은 더 열악해질 것이고, 사실 이제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 또 가장 중요한 건 청년이고 젊음이고 이런 것들을 투입을 해서 이 지역과 함께 발전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려고 1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1년을 저희가 예술가들과 해설사들을 길러서 같이 투입이 돼서 1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볼 때는 가시적으로는 크게 드러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가장 큰 그 좋은 점은 마을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더 이상 마을 주민들이 인구가 크게 늘지도 않고요. 마을 운영회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에 한성대학교에 이제 이 캠퍼스타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마을 주민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그전에 학교하고 이제 체결되어 있는 MOU가 있었기 때문에도 가능했지만, 이 작가들이 그래도 가면서 주민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좀 부대끼는 시간들을 한 1년여 가까이 지내면서 그분들에게 먼저 손을 내민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2000년도는 좀 더 내실 있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합니다. 뭐 저희 가진 여건들은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저희 했던 일을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먼저는 그 학교의 기존 기숙사였습니다.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던 기숙사를 두 동을 예술가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실은 변경을 했고요. 거기에 그 작가들을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 자신들의 하는 활동들을 서로 발표하고 하는 걸 통해서 마을과 연계된 프로젝트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주민들하고 만나면서도 본인들이 할 일들을 조금 찾았고, 올 겨울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이제 매주 한 번씩 식사도 같이 하면서 그 예술 관련된 부분들을 뭐 예술적인 소양을 할머니들 발휘해 보시도록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양말 목을 이용해서 제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두 번씩 시도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걸 좀 더 발전시켜서 지역의 특산품, 지역의 어떤 상품으로서 제품화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작가들과 저희 해설사들과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집에 이제 보물찾기라고 이름을 했습니다만,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거, 집에 오랫동안 물려받아온 뭐 갑옷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마을의 한 공간에 같이 전시하고, 해설사들이 해설하고, 또 우리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들을 놓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캠퍼스타운 사업에서도 지원해 주신 것도 일부 있으셨고, 성광마을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쪽에서 또 지원받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섞어서 그 주의 지역에서 이런 활동들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그 주민들도 본인들의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함께 모아놓으니까 또 뭔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기대감들을 더 많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곽길 예술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원래는 그 성곽마을 쪽과 연관된 축제를 벌이려고 구상을 했었습니다만, 이 지역 주민들은 사실은 축제에 소란한 걸 원치 않으십니다. 이건 철저하게 주거지역이었고요. 예술로 하되 뭐 소리 나는 거는 싫고 시각적인 거, 뭐 간단한 거, 정적인 것, 이런 걸 사실 원하는 곳이라는 걸 저희가 이제 나중에 파악을 해서 축제를 관리하고 했던 계획들은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패션이라든지 회화, 그다음에 이제 IT 제품 디자인 그런 부분 쪽, 그다음에 시각 디자인 이런 쪽에 연결시켜 가지고 그 지역 연계 수업을 하고, 그것을 이제 학교와 연계된
장소에서 같이 공개를 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고려대학교도 학생들 연계 수업을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저희도 1년 해보고 나니까 사실은 모든 학과가 전체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는 과도 있지만 일부 한두 교수님만 참여하시게 되고요. 또 그렇게 참여하신 교수님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썩 좋지 않다 보니 학과 전체적으로는 또 그걸 그만두게 되는 상황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올해 저희가 이제 발굴했던 자원은 저희 평생교육원이라고 해서 한디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 그쪽에 이제 주로 학생들이 지역과 상생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더 많고 그래서 올해는 그쪽 천여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디자인 쪽으로 특화된 그 학교인데 학부인데요. 그래서 그쪽 학생들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네 개의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외로 뒤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수업에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던 게 올해는 1학기 때 정규 수업으로 반영을 해서 하게 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학교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나서고 있어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패션 쪽에서 이제 업사이클 관련된 쪽으로 했었고요. 뭐 여기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창신동에 있는 봉제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을에 이제 주민들 뭐 그림 초상화 그리기라든지 이런 쪽은 뭐 회학과 학생들도 많이 참여했지만 일반 학생들도 동아리 학생들도 많이 좀 참여해서 그 나름의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학교에 약간 그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초상화 그리기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설사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25명을 모집을 했는데 지역 성북구에 이제 관내 분들이 한 17분 오셨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마을에 있는 분들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문화연대라 그래가지고 그 일회성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 도시재생의 주체가 되겠다라고 나선 분들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그게 굉장히 큰 소기의 성과들 거두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분들을 잘 네트워킹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저희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뭐 주변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단체 해설이라든지 저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발굴하고 스토리텔링하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계속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회암문에서부터서 낙산 정상까지 또 저희 학교 최근에는 좀 학교에 그 건물이 새로 지어졌는데요. 성곽을 아주 보기 좋은 뷰포인트 좋은 그 전망을 가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체 연결을 해서 그 저희도 이쪽 지역의 마을 지도 또는 스토리텔링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뭐 그의 하나의 사업이 이제 뭐 창업과 연관된 육성입니다. 아까 뭐 고려대학교야 뭐 ICT 기반 또는 뭐 자원 기술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저희 학교로서는 창업과 연관돼서 이런 공간을 처음 갖게 됐습니다. 사실 이 공간을 그런데 바로 캠퍼스타운 사업과 연계해서 갖게 됐습니다. 원래 학교 앞에 공터가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지적불부합지 우리 뭐 지적 쪽에서 보면 지적불부합지여서 사실 저희가 쓸 수가 없는 공간이었지만 성북구에서 적절히 도와주시고 구청장님도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우리 캠퍼스타운 사업에서 이런 취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가건물 형태로라도 짓게 됐고 저희 학교로서는 이런 창업을 위한 공간으로서 22개실의 이런 컨테이너 공간들을 갖게 됐고요. 여기에 이제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일부 저희가 지역과 연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 지원을 했고 이제 2차 년도 지금 지원을 또 계속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학생들이 창업한 기업은 마을 내에 있는 집고치기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학생들은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과 학생들인데 주로 한국형 모듈형의 가구 디자인하는 그 업체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같이 그 마을의 리모델링이 이루어진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가구에 대한 컨설팅, 가구 배치에 대한 컨설팅도 해주고 실제 제품도 같이 공급해주는 역할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참고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해온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갈 것이냐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뽑았던 키워드가 바로 이 하이였습니다. 네. 뭐 하이 서울도 있지만 그래서 휴먼 아트와 아트 테크놀로지, 아트 테크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노베이터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는 이 지역에 요즘 뭐 4차 산업 혁명 주로 이제 뭐 IoT 기반으로 해서 뭐 ICBM 해서
굉장히 큰 과학기술적인 것만 주로 많이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술적인 또는 그 문화, 컬처, 테크놀로지 이런 것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역시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해서 특별히 저희로서는 저희 학교가 예술대라든지 여학생들이 많은 그런 학교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한다 그럴 때 그렇게 좀 개발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로 해서 저희는 이런 전략으로 해서 바라기는 저희 지역이 뭐 공간으로 보겠습니다. 스마트 리빙 랩 이런 개념, 리빙 랩의 개념으로 좀 발전시키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 뒤에 먼저 그림부터 보여드리고 조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 역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학교까지 요 공간을 집중적으로 아까 말한 리빙 랩의 개념을 좀 적용시키겠다. 그래서 이 지역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 아까 고려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창업 그 뭐죠? 다세대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창업 공간을 만든 것처럼 저희도 지금 학교 안쪽에 있는 한 개 공간 정도가 아니라 이걸 더 밖으로 확산시키고 또 학교 전체적으로 주변에 있는 여러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스마트 리빙 랩을 갖추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구조를 참고로 보시면 기존에 저희가 지금 캠퍼스타운을 사업을 해오고 있는 이 공간을 이런 좀 더 확대를 시킬 거고요. 거기에 이제 참여 주체들이 지금 서울시 성북구 정도 한성대하고 있지만 학교에 이제 창업 지원단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나설 거고 궁극적으로는 저희 캠퍼스타운 사업단을 창업 지원단하고 사실 깊이 연계를 시킬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최근 들어서 메이커 교육이라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굉장히 이쪽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 학교 또 아까 말한 상상 큐브라 그래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디자인과 IT가 융합된 그런 창업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하는 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뭐 이거는 원래 이제 서울시 지원을 종합형을 받으면 더 확산시키려고 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 내부적으로 바로 이런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창업 지원단 중심으로 해서 비즈랩과 마켓랩이 이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부동산학과 출신 학생들이 그 지역에 이러한 뭐 공방들이라든지 공간적인 부분 또 임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상상 큐브라든지 학교 교수님들이 참여한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 주위에 있는 작가들이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다 뭐 퇴거를 해야 됩니다만 다 떠나지 않고 이 지역에 남아있으면서 자신들의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요즘 우리말하면 예술 경영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만 실제 창업한 기업들의 디자인이라든지 뭐 그러한 그 문제 해결을 해가는 우리 스탠포드의 디스쿨과 같은 작지만 그런 것들을 이 지역에서 사실은 저희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상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뭐 자료로 대체하겠고요. 이따 토론할 때 저희가 가진 내용들을 좀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난 1년 동안 해보면서 그 말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전에 같이 해오던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한 1년 해보고 나서 그만두시게 된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새롭게 해보겠다는 분들이 이제 들어서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한편 좋은 것은 뭐냐면 정말 이제 마을과 함께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어떤 뭐 이걸 통해서 대단한 빛을 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 마을 주민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에 녹아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좀 순수해진 것 같고요. 또 아울러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도시재생 특성화 융합교육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 학교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학생들을 이제 기초부터 좀 다져가고 있습니다. 결국 지속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하드웨어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람을 길러내고 지금 저희가 현재로서는 뭐 10명 또 해설사 22명 해가지고 32명을 지난 1년에 길러냈지만 이 사람들이 이 마을을 위해서 함께 저희와 같은 뜻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한 2명 내지 3명만 건져내도 1년 차로서는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2000년도, 3000년도도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찬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발표 네 분의 발표자분들 발표 잘 들으셨고요. 죄송합니다. 백성준 교수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분 발표자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이제 토론회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자리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토론회 자리를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